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시작은 대검이었다.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용족이 나오면 참지 못할 것 같았다. 구인수를 만들었다. 망토를 선택하고 피발을 만들었다. 애쉬가 나와서 삼용족은 못 참지었다. 만들어 놓은 아이템은 바루스에게 줬다. 그림자 대검을 먹었다. 바루스 이성을 만들었다. 우디르 이성을 만들었다. 10원 이자를 챙겼다. 알이 3개나 까졌다. 애쉬 이성을 만들었다. 니코는 못 참지었다. 스턴이 절묘하게 들어가나 했는데 아주 나이스였다. 조끼를 선택했다. 얼심을 만들었다. 쓰레쉬 이성을 만들었다. 세트 이성을 만들었다. 대검을 먹었다. 그리고 그림자 주검을 만들었다. 르블랑은 정말 대단했다. 상대도 용족이라 나와 라이벌이었다. 7렙을 찍고 노티를 넣었다. 아니 레오나를 넣어 이 기사에 3구원을 맞추려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와주는 건 너무하지 않다. 상대의 기병대는 굉장히 단단했다. 계속해서 때려줘서 다행히 뚫어낼 수 있었다. 먹을 게 없어 무대라도 선택했다. 애쉬 이성을 만들었다. 자에라 이성을 만들었다. 다에나의 스킬이 너무 절묘하게 들어갔다. 다에나만 피했어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였다. 사성 사이오는 너무 강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쉬를 먹었다. 타릭을 넣었다. 바루스를 팔았다. 구원받은 자들도 모두 팔았다. 애쉬가 삼성각이 나왔기 때문에 템들은 애쉬에게 줬다. 레이저 시술은 너무했다. 애쉬가 어서 삼성이 되어야 했다. 애쉬가 하나 남았다. 8렙을 찍었다. 딩거가 나왔다. 애쉬 삼성 이었는데 니코는 못 참지었다. 오용족은 못 참지었다. 애쉬 삼성을 만들었다. 이거 군단을 견디기엔 앞라인이 든든하지 못했다. 니코는 참을 수 없었다. 니코가 3개라니 5코 삼성을 못 만들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았다. 9렙을 바로 찍었다. 딩거 이성을 만들었다. 생각해보니 용족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5코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레이도 넣고 볼베를 넣어 망령도 맞췄다. 볼베가 스킬을 쓰고 피가 모두 달아 다행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설마 이거 지는 거 아닌가 했지만 불꽃이 지나가면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 구원을 먹었다. 연운이 나왔다. 아페를 팔고 킨드로 바꿔줬다. 구원은 볼베에게, 연운이 나온 것은 장갑이 있어 딩거에게 정손을 줬다. 애쉬 삼성을 만드니 야수 이성은 가뿐히 이길 수 있었다. 아까 이쪽 군단에게 졌었는데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겠지였다. 유령룡에선 정손이 나왔다.
다리우스, 킨드레드 이성을 만들었다. 암살자들이 애쉬 쪽으로 날아와서 조금 무섭지 않을 수 없었다. 애쉬가 딸피가 되었는데 킨드의 스킬이 펼쳐져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거 질 줄 알았는데 이겨서 아주 좋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케일만 좀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었다. 이거지 었다. 뭐가 안 나오네 었다. 자성 사이오는 조금 무서운 데였다. 이겨서 정말 다행이었다. 다음 초밥에 잘 나와야 할 텐데였다. 딩거가 나와 하나 남았다. 그런데 다리도 하나 남았다. 바로 허겁지겁 리로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다리 삼성을 만들었다. 상대에게 다리 이성이 있는데 다리 삼성을 만드는 건 매우 희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주 시원함은 못 참지었다. 혼자서도 잘해요. 오만함은 참을 수 없었다. 물음표는 못 참지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육기사 어림도 없지었다. 이렇게 혼자서도 잘하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국산 아니야? 에이씨.